우리가 MBC 게임 스타 리그의 미래다. 5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 리그 메이저 리그 진출전, 말하자면 리그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1라운드 전상욱 선수 분명히 초반에는 좀 자신에게 불리하게 경기가 흘러갔습니다만은 그것을 결국은 자신의 것을 끌어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잡아낸 전상욱 선수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임요환 선수 워낙 뭐 여러 가지 경험적인 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참 많고 네. 그리고 각 맵당 필살기를 준비해 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맵에서 어떤 걸 사용할지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에이드 어설트에서 생각해 보여줬던 그 전략이 얼마만큼의 강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그 전략을 애리조나와 인투 더 다크니스 파트 2에서 준비했을 가능성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임요환 선수, 자, 전상욱 선수도 네. 역시 메이저 리거다운 유연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1라운드 다시 메이저 리그 문 앞까지 자신이 더 먼저 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임요환 선수 지금 현재 약 2년간 메이저 리거로서 뛰지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경기까지 또 패배하게 된다면은 그 기간이 더욱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장입니다. 애리조나입니다. 앞마당에 가스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스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앞마당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뭐 앞마당에서 특이한 그 미네랄로 타격 멀티를 가져갈 수는 물론 있겠지만 네. 다른 선수는 가스 멀티 처음에 가져가고 자신은 미네랄 멀티를 가져간다면 중후반에 있어서 그 경력의 강함에 있어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시, 6시, 9시, 12시 정도 멀티고 나면 그래도 좀 미네랄의 양도 많은 다른 지역 패팅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애리조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인투 더 다크니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역시 임요환 선수는 일찌감치 들어와 있고 전상욱 선수가 아직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기본적으로 벌처 싸움이 참 심했습니다. 앞마당 쪽에 미네랄밖에 없기 때문에 맵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네. 벌처 위주로 전진을 하고 벌처로 타격 주고 그 다음에 탱크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이런 경기가 참 많이 나왔다가 예. 요즘 들어서는 그냥 원팩, 원 아머리, 그 다음에 원스타포트에서 원탱크 투골리아 드랍부터 시작해서 확장 그 타이밍 벌고 확장한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는 뭐 스타포트 위주의 그 유닛을 선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외의 그 경기 스타일을 선보이는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두 선수 간의 경기, 전략적인 스타일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6차 MBC 게임 스타 리그 메이저 리그의 남은 한 자리, 16번째 자리 주인공이 전상욱 선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3라운드에서 다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리그 결정전입니다. 이거 MCM 스타일이 미르다 5차 마이너 MCM 4 리그 밴드냐 지팀이냐. 자, 일단 1라운드는 지키는 데 성공을 한 전상욱 선수 현재 1승을 했고 예, 아주 무겁습니다. 노련기까지 넘치는 전상욱 선수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 뺐는데 1라운드에서는 실패를 한 임요환 선수입니다. 전상욱 선수가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수가 임요환 선수 2라운드 경기는 애리조나에서 역시요. 이번에는 노란색이 전상욱 선수입니다. 전상욱 선수가 2시에서 노란색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임요환 선수는 초록색으로 11시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입니다. 지상으로 가로로 두 선수가 올라옵니다. 자, 이 정도의 스타팅 위치라면은 초반부터 출발하겠죠? 예, 그렇죠. 초반부터
X3에서 나온 유닛들로 상대방을 압박해 줄 수 있겠고, 근데 가깝다는 것을 뭐 역 이용해서 후반 압박 이후에 오히려 더 빠른 멀티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루나 같은 맵에서는 가까운 그 가로방향 거리에서 원팩 풀이 나오는 탱크로 상대방 압박하는 모션 취하다가 투스타포트 올려서 레이스를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긴 경우도 있어요. 이면서 입구 쪽에 서플라이 디포 한 개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대럭스로 자신의 입구를 막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미리미리 이렇게 지어놓는 거죠. 입구를 뒤쪽에 그리고 대럭스를 거절하고 있는 보니까 그렇죠. 리파이너리 퍼즐이죠. 대럭스 리파이너리 먼저 올리고 있는 전성 선수. 네, 앞마당 쪽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가스를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이제 리파이너리를 첫 번째로 짓고 그 다음에 대럭스를 따라 짓는 거겠죠. 네. 입구 막고 있습니다. 네. 대럭스 선수, 대럭스. 보통 가스 채취를 먼저 시작할 때는 요새 들어서는 레이스, 투스타 레이스로 가는 경우가 또 이렇게 빈번이 있었죠? 네, 투스타포트. 그러니까 스타포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빌드를 선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야지만 가스를 풍족하게 쓰는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아, 최근 이 정말 전상욱 선수가 꺾은 사람들 보니까 굉장하네요. 네. 그만큼 또 경험이 많이 쌓였다라는 얘기고, 또 원래 선천적으로 이 선수가 메카닉률이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 재능에 경험이 더해지면 이 정도로 무서운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뽑아요. 강한 선수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4승 1패. 자, 대각선을 이면 선수의 수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상욱 선수의 수비는 그냥. 보통 대럭스는 테란디틀 안에서 정찰을 가라고 만드는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럭스의 이동이 없다는 걸 임요한 선수가 알아차렸을 때부터는 분명히 대비할 겁니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요. 네, 액션. 네, 그렇군요. 네. 자, 미니랩을 강조하게 마치겠습니다. 액션 대갑니다. 감각이 현실을 부정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업도하고 비슷하게. 자, 그러면서 임요한 선수는 5시에 들러서 7스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한 스톡을 발견하겠네요. 아, 이거 임요한 선수 재빨리 저 배럭스를 보고 나서 뭔가 특이한 전략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투택토리. 그리고 임요한 선수는 4포트. 오히려 빌드상으로 봤을 때 초반 그 리파이너리를 먼저 지은 쪽은 전상우 선수인데, 네, 임요한 선수가 원택토리 원스타포트고 지금은 전상욱 선수는 아머리를 추가하는 체제예요. 아머리, 전상욱 선수. 그리고 벌트 하나를 뽑아낸 임현 선수입니다. 임현 선수 초록색 탱크 골리아 섞어 뽑으면서 아카데미 올린 다음에 그냥 그 컨셉 찍어가면서 한 번에 조여서 끝내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벌처 그리고 마인으로 조이는 체제를 선택했을 때 말입니다. 네. 같은 투택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질 좋은 병력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럼? 예. 서지훈 선수가 최원성 선수와의 경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죠. 스택토리 상태에서 컨셉 활용해가면서 마인 배설하는 공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가서 조여서 끝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방법도 지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버지가 완성되어 있는 전상욱 선수. 그리고 벌트하러 왔습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벌트도 임요한 선수가 잡히고 갑니다. 끝까지 올려서 지상 경력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벌처 한 기도 아깝거든요. 여기까지 나오네요, 전상욱 선수. 예, 레이스도 어쨌든 움직임을 막아보고자 지금 괜히 노력했다가는 또 골리앗에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상대방의 어떤 체제를 보고 레이스까지 봤으니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카데미 추가해가면서 골리앗 탱크 섞어 뽑게 되면 자신이 훨씬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네. 임요한 선수는 아, 레이스 하는 게 있으니까 시간 조금 더 쓸 수 있겠지? 라는 생각 지금 가진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레이스 탱크 지금 가지고 더 넓은 공간 확보하겠다고, 아, 지금 뭐 골리앗을 봤으니까 들어지겠습니다. 골리앗을 3시나 4시나 뽑아낸 것을 확인한 임요한 선수, 대럭스.
갤럽스를 부시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또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예. 저 골리앗들과 탱크의 조합으로 저 레이스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바로 그런 그 레이스라는 유닛에 레이스라는 유닛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유닛업 아닙니까? 원탱크는 예. 전부 다 골리앗 다수인데 굳이 갤럭스를 때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임유한 선수가 보다 공격적이 됐을 테고 공격적이 됐을 때 유닛을 활용을 해서 전투를 했으면 선상우 선수가 더 유리했대. 네, 먼저 방어선 네. 임유한 선수 자 SBO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상우 선수 근데 붙으면 돼요. 붙으면 됩니다. 해야죠. 왼쪽 무시해야 돼요. 자 일단 탱크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고 탱크만 때리고 있는 마저 사투만 임유한 선수입니다. 체력이 좀 떨어진 골리앗이라고 하더라도 레이스에게는 대단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스는 도망가야죠. 탱크 대선이 로서 임유한 선수 그 시즈 모드가 개발되기 전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갤럭스 때릴 시간에 지금도 한 발짝 일찍 갔으면 더 나았겠죠. 가서 붙어야죠. 자 붙습니다. 또 테이크한데 맞아 제거합니까? 붙으면 갤럭스요. 정상욱 선수 네, 임유한 선수에게는 붙어서 시즈 캐치의 사거리에서 벗어난 이후에 레이스 타격 이런 컨트롤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유닛 끊임없이 충원하고 골리앗 두 개 멈추지 말고 네, 상대방 입구까지 가야죠.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건물을 예. 지어서라도요. 자, 지금은 예. 저 상대방이 확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전상욱 선수 성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은 가둬지게 되는 셈이고 전상욱 선수는 나머지 공간을 전부 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되지 않습니까? SB 나가죠. 예, 그게 바로 땅 따먹기의 개념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골리앗 여기다 탱크 추가해가면서 상대방이 앞마당을 못 가져가게끔 지금 견제를 해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네. 전상 선수는 앞마당 임유한 선수를 12시를 향해서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는 걸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틈틈이 지금 평생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드랍팀을 쓰나 쓸 수 있는 체제인가 아닌가는 충분히 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극장 벌처를 이용해서 예. 탱크와 공격력이 지상 공격력이 약한 레이스밖에 없는 임유한 선수 상대로 분진하고 쭉 들어가고 가도 되겠네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은 지금 임유한 선수가 유닛상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전상우 선수가 선택할 전략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자, 전상우 다시 한번 진격인가요? 진격인가요? 벌처와 골리앗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앞마당 속에 미네랄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활용을 하는 거 하는데 있어서는 마인 개발됐습니다. 자, 스파이더마인 개발 시간 가까웠다는 게 있어요. 이건 너무 무리해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안 돼! 자, 스파이더마인이 개발되어 있는 버스! 마인, 마인! 제일 죽은 데다 마인! 레이스! 마인! 하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마인! 마인! 네. 오, 탱크 탈출했어. 하나, 둘, 셋! 예. 건물을 때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예, 자, 임유한 선수 막아냈는데요, 일단은요. 야,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유한 선수가 저 탱크와 레이스를 가지고 예.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수의 커맨드 예. 센터에 지금 그 같이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고 자원 활성화되는 시기는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유한 예. 선수가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스를 쓰고 예. 있는 임유한 선수 골리앗 다가옵니다. 아까 그 타이밍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인의 네. 탱크 제거가 되고 골리앗이 이제 레이스 순식간에 제거해 놓은 다음에 예, 상대방이 앞마당 못 가져가게 한 다음에 이제 전상욱 선수가 앞마당을 또 한 타이밍 더 빠르게 가져가는 상태가 발생했으면은 전체적으로 자원이 밀리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임유한 선수가 암울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임유한 선수가 그 타이밍에 잘 막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비등한 관계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임유한 선수가 스타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건물 탱크들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서 네, 훌륭한 그 방어탑을 만들어놓은 임유한 선수라고 예. 볼 수 있겠지만 전상욱 선수가 조금만 더 그 유닛들에게 신경을 썼더라면은 그냥 무시하고 뭐 쏙 들어와서 탱크를 잡아준다든지 네. 혹은 레이스를 잡아줬더라도 레이스는 전멸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맞아요. 임유한 선수에게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얘기죠. 탱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임유한 선수. 물론 결과론입니다만은 일단 그 타이밍에는 최대한 골리앗도 지금 후방에서 아까 그 후방에서 건물을 때리거나 레이스를 때릴 것이 아니라 그냥 예, 탱크 쪽으로 마인을 심지 말고 탱크 쪽으로 붙어서 탱크를 제거하는 네, 힘을 좀 집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바깥쪽에서 예, 컨트롤되는 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탱크의 그 사거리 안에서 너무 활동을 하다가 전부 다 그 탱크의 포화에 녹아내렸거든요. 네. 예.
자, 이병헌 선수 전진 라인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수 앞으로 나와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전진 라인을 저렇게 형성하면은 거기다가 맞 배치 라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정상훈 선수가 본진을 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라스비 떨어집니다. 난감하죠? 샷코트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자, 전상훈 선수 맞습니다. 전진 라인이 더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막기 위해서 경기를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이스는 네. 계속 활동 중. 이득을 보긴 했었지만 임진환 선수 아직까지는 겁을 조금 먹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어느샌가 센터에는 절대 못 나가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거든요. 자, 일단 전상훈 선수 방어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치 라인입니다. 절대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상훈 선수 넓게 지금 자리를 잡고 나머지 확장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임유환 선수의 지금 배치 라인을 보니까 저기에서만 어쨌든 멈춰서 상대방을 위협해주고 성 확장 기지 가져간 다음에 드랍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포트가 예. 있는 임유환 선수거든요. 자, 전상훈 선수는 아직까지 스타포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스타포트가 상대방보다 상대방이 없는 스타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타포트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됩니다. 예, 어우, 코멘트 꽂히는데요, 이면서도 예. 성 확장 기지 양쪽에 가져가면서 계속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하겠다라는 임유환 선수의 생각이고요. 임유환 선수는 12시를 가져간 이후에 네. 9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만 전상욱 선수는 아직까지 추가 확장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힘에 치우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팩토리 스트라만 반쯤 늘리고 있고 추가 몰스라든지 스타포트의 등장을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전상욱 선수요? 네. 몰리아스들 자, 15시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었네요. 자, 배럭스 날아오는 것을 레이스들이 때리고 있습니다. 직감했죠? 캠프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힘싸움에서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센터 지역 저 지역에 어느 정도의 병력만 뭐 소수로 방어를 해주면서 오히려 자신이 드랍집을 쓰면서 선멀티를 못하도록 막았어야죠. 자, 이면 선수가 확장해서 두 개를 앞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네, 두 개를 앞서기는 하지만 사실 둘이 앞서 하나입니다. 예. 스타팅 포인트 하나밖에, 하나를 먹은 그런 개념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가스는 조금 더 충족하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미네랄 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네. 그렇고요.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면은 확보되는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확장 기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스타포트의 아까부터 불은 들어오는데 드랍스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네. 있죠? 남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것이 지금 오히려 어찌 보면은 센터를 점령당한 임유환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 발 정도 더 나오는 임유환 선수입니다. 자, 예. 센터의 유닛이 좀 넓게, 소세 유닛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 구역으로 지금 끌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드랍집이 여기 예. 있었군요. 어쨌든 드랍집을 써야 됩니다. 상대방은 지금 센터 쪽에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치고 나올까봐 센터를 점령당하면 확장을 내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센터 쪽을 지금 볼 수밖에는 없는데 이 타이밍에 임유환 선수가 드랍십 써서 본진 안에 SCV 다 쫓아내고 또 확장하는 공간, 상대방의 확장 공간 줄여놔준다면은 임유환 선수의 성 확장 기지들이 빛을 발하면서 결국 물량에서 앞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라운드에서 임유환 선수 드랍십 활용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센터 전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은 드랍십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좀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경기가 진 이유가 물량에서는 분명히 지상 물량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드랍집을 한 번 더 써볼까라고 한 번 더 꺾어서 생각한 것이 전성훈 선수에게 타이밍을 제공을 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거든요. 경기까지. 그래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임유환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도 뭐 12시와 9시 만큼 좋긴 좋지만 전상욱 선수는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상의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요. 임유환 선수는 12시와 9시 털에 잔뜩 기어나오면서 절대 못 쳐들어오게 해놓고 입구 쪽을 소수의 병력으로 막아놓은 다음에 제가 네. 더 만들어야죠. 더 만들어서 어딘가에 좀 공격을 가야죠. 자, 터렛 라인에 데미지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드랍집의 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5시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요, 드랍집? 그러나 거기에는 방비가 다 돼 있고 이쪽 성확장 기지를 가져갈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병력을 심어 놓는 플레이입니다. 드랍집 잡혔죠? 예. 잡혔습니다.
자, 이병헌 선수가 드랍팁이 어느 정도 있다면, 네. 지금 그 전상우 선수의 가장 취약한 공간은 다름 아니라 팩토리 지역이에요. 예. 팩토리 지역을 어떤 루트로 가면 되냐면, 12시 자신의 성학생 길이 벽 쪽으로 쫙 붙어서 가다가,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면은, 가장 그 위쪽에 되어 있는 팩토리 그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노립니다. 네, 거기를 노릴 수 있었으면 좋은데, 예. 지금 이명환 선수도 센터 쪽에 강한 압박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전상우 선수의 기세를 보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센터를 굉장히 길게 다리 잡으면서 네. 7시 지역까지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아, 아래쪽부터 지금 홈으로 뛰기 위한 노력을 보이네요. 전상우가 먼저 그곳을 뜁니다. 들어오기 시작한 전상우 선수 벌처가 아, 이게 벌처가 석기현과 있기 때문에 탱크 다리 다 잡았습니다. 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전상우 선수. 네, 전상우 선수 한참 전진 성공인 것 같은데요. 네. 굳이 뚫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여 나가면서 9시 지역 저 추가 게스트 멀티만 못 가져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상우 선수는. 그렇죠. 다 두고 있어요. 예. 그리고 7시 쪽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7시 쪽은 전상우 선수가 그렇죠. 가져가는 얘기가 맞거든요. 그렇다면 임현 선수 저 다음에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상 물량 상대방하고 네. 대치하는 와중에 지상 물량 조금 밀리면 압박감 많이 들기 마련이겠지만 예. 예전에 최원성 선수가 김동진 선수에게서 애리조나에서의 경기 플레이를 할 때처럼 그냥 배치만 시켜놓고 드랍팁으로 퍼나르거나 대규모의 병정을 가지고 그냥 본질적만 계속 노려주면 결국 이긴단 말입니다. 최원성 선수가 네. 그랬듯이. 자, 이거 그 2, 3부면이라고 하죠. 지금 수학적으로 북서쪽에 임유한 선수는 엄청 포위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방법론이 좋았지 않습니까? 싼 벌처로 어쨌든 탱크 투격 한 번씩은 맞아주고 실제로 탱크가 자신의 주력 주화력이라고 볼 수 있는 탱크로 네. 자리를 잡아서 한 칸 더 전진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굴러싸듯이 방어 형태로 굴러싸듯이 그렇죠. 예, 배치가 됐기 때문에 7시 쪽 맘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드랍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다가 털에 진짜 해가면서 7시 쪽 확보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김현 선수는 압박을 받긴 받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병력들을 드랍십에 세워서 공격을 가야 돼요. 이런 상태로 유지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병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드랍십 대대 병력이 나눠탔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유닛입니다. 지상 물량은 오히려 전성 선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드랍십으로 변수 만들어야죠. 이면 선수 아프게 찔러야겠죠. 그렇다면요. 예. 자, 드랍십 대대입니다. 최대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네요. 뭐 초중반도 아니고 이렇게 코멘 센터의 양이 요구적이 많아진 상황이라면은 사실 대대가 날아가는 방향 또한 중요하겠죠. 자, 어느 쪽으로 그냥 병력만 실어 나르는 건가요? 자, 고민에 고민 중입니까? 자, 오히려 전성우 선수가 투 스타포트를 갖추고 무언가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병력이 내렸는데 9시 쪽에 네. 병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7시 쪽을 지금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다리 잡아야죠, 저 굴려서 탱크들로. 예. 자, 추가 확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임유환 선수, 7시 쪽. 7시 쪽에 공간 확보하면서 전상우 선수가 아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한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임유환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예, 커맨센터까지 미리 지어놨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확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어라인을 치기 네. 시작합니다. 임유환 선수입니다. 7시 쪽에 방어라인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랍팀 나오기 시작한 전상우 선수. 야, 전상우 선수의 예, 또 7시 쪽 안마당 확장 이제 탱크 배치 보십시오. 저것은 여기는 내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그냥 병력만 듬성듬성 놔놓고 여기서부터 지금 내 7시 쪽은 사실 예,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현 선수가 드랍팀으로 이렇게 지금 점령을 해버리니까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도 지금 보이는 거죠. 자, 두 선수 또 이제 중장기전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드랍십 생산에 최대한 생산해서 7시 쪽 뺏어버리든가 네. 아니면 역으로 본진 쪽을 찌르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하면 됩니다. 탱크들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영역 표시예요. 7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찌 보면 몇 대 안 돼 보이는 탱크와 털에 지르더라도 왠지 드랍팀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드랍을 하기에는 드랍팀은 파괴될 것 같고 손해보는 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자, 털에 건설하면서 네.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일곱 쪽의 임유환 선수. 어차피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자원전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방어타워 구축해놓고 더 많은 드랍팁으로 상대방을 찌르겠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더 많은 드랍팁을 갖추기 시작한 임유환 선수가 레이서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트가 바로 저 루트입니다. 자,
드라스칩이 출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지. 아, 네. 적은 것을 원한다면 안마당이 있고 보다 큰 것을 원한다면 본진 백돌이죠. 네. 나오는 길목에 병력 쓸 사람이 니사가 유명한 선수 SB 대표형 SB들이 좋은 점이 내립니다. 자 7시도 뺏기고 나서 정성 선수가 잠시 정체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병력의 미니맵상의 이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력들이 다 7시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응장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김유한 선수에 의해서 뺏기게 되니까 잠시 정체 기간이 생긴 거고 그 사이에 임유한 선수의 드랍스 위치가 맞추게 떨어졌던 겁니다. 나오는 길목을 잡고 있는 임유한 선수 본지 팩트를 나오는 경력수 깐도 데미지 입을 수는 바뀐 것 같아. 야, 그러면서 본지 잡는 입장에서 스파이더맨 매설 일곱 쪽이 화점이었네요. 강한 사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물량에는 장바 없어요. 자 물량으로 저지를 하고 있는 전사옥 선수 공기로 방위력 상태 전사옥 선수 자 드랍이 더 많아졌습니다. 드랍 한번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터질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은 드랍 당한 쪽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걸 막아야 되나 혹은 그 타이밍에 공격을 가야 되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또 올 것인가? 예, 그러나 어느 것도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본지 쪽인 것 같아. 더 바짝 붙어서 본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선에서 피해서. 예, 이번 드랍은 병력 분해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임유한 선수. 대부분의 병력을 뽑아 나온 거거든요. 본진입니다. 본진! 아, 그 타이네요. 드랍지. 아, 그냥 빠져나갑니다. 네. 드랍을 아예 안 당하도록 선에 공사해서 사전에 드랍십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죠. 드랍십이 떨어진 이후에 막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막지 않고 그냥 나갈 것인가는 사실 고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덕분에 병력들이 전성욱 선수는 본진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 그러나 7시 쪽이 돌아간다는 임유한 선수만의 장점이 있죠. 네. 예, 덕분에. 네.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멀티 숫자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한 200대 200 싸움. 예. 대장전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네, 상황은 아마 다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전성우 선수의 목표는 한결입니다. 내일 7시. 네. 네, 내일 7시를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수복하느냐. 뭐 어차피 센터로 예, 들어가는 것은 너무 지금 위험 부담이 예, 크기 때문에. 왜 들었어?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저 탱크 한 기로 무슨. 예전에 임유한 선수가 머린으로 러퍼 잡듯이 그런 쪼맨 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절대 지금 여섯 쪽으로 바짝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데 있고 그냥 올라가요.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통해 가드 탱크가 두껍다. 이 선수 분명히 스캔을 풀어보고 들어갔을 거거든요. 예. 상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드랍식으로 뭐 예 뭐 위쪽으로 지금 병력의 탱크 라인 구조상 예 위쪽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래쪽을 찍고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임유한 선수의 라인을 뚫는 대로 실패합니다만 임유한 선수 드랍스 과연 어느 쪽으로 몰고 갈 것인지. 예. 그러나 9시 쪽 멀티 하나는 예,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 임유한 선수 5시 쪽 멀티를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오 이쪽에 타격을 주면 6시 멀티까지 진행할 수 있죠. 자 병력이 적잡고 순수간에 스윙 모두 SB 동원전대입니다. 달라붙는 SB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은 드랍스 피해도 없었고 몸바른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 전성욱 선수가 센터 쪽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소비했다면은 저 5시 쪽 확장 기지를 뺏기는 그 순간 네, 이 6시 쪽 그 상호 확장 기지도 뺏기면서 네. 자원적으로는 임유한 선수가 월등하게 앞서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맞습니다. 임유한 네. 선수. 결국 9시 쪽 지금 전성욱 선수가 날리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빅스냅입니다. 예, 전성욱 선수가 용단을 내려야 돼요. 바로 그냥 뚫던 거 마저 병력 합쳐서 뚫어서 아예 경기를 끝내던가 아니면 지금 막고 멀티 다시 하면서 지금 탄탄하게 경기를 끝내던가. 이 움직임은 막기한 움직임 아닙니까? 일단 병력을 철수시키면 네. 4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전성 선수 네. 포기하기는 저 팩토리가 조금 아까웠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앞마당 쪽에 있는 멀티까지고요. 네. 그러나 막느라고 그동안에 시간 많이 뺏기다 보면 임유한 선수가 테크 다 확보하고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지상 물량으로 오히려 네, 센터 쪽으로 역으로 진출할 수도 있죠. 자 임유한 선수 다섯지를 노린 것 같이 이렇게 효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전성욱 선수는 일단은 센터 지역에 라인 얇아진 상태. 저쪽에 팩토리는 좀 끼워서 도망을 가도 되는 상황인데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닛을 뽑고 있거든요. 자, 탑포트마다
컴퓨터가 달려있고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피지 스냅이 있는 상태. 아, 워낙 진퇴 양난의 상황이다 보니까 정상우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잠시 지금 고민을 한 듯한 네, 모습이에요. 그러나 네, 이것도 지금 정답이 아니네요. 탱크가 살아남아버렸군요. 맞췄습니다. 자, 이 GPD가 정상우 선수의 움직임 맞췄습니다. 김유한 선수 이 상태로 이제 뭐 배틀 크루저까지 생산이 되면은 아까 첫 번째 경기에 복수를 아 드랍스비네요. 드랍스비였습니다. 예. 조금은 의아하네요. 이 지역 병력비를 막아내면은 벌처만 올 것이 아니라 그 센터 지역에 다수 있는 탱크들과 함께 확실하게 대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분해를 계속 보죠. 자, 전상욱 선수 결국은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 다른 쪽에 있는 병력들은 어떻게든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네. 인구수만 차지하고 있죠? 나중에라도 저 탱크를 발견한다면 그때부터는 재활용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전상욱 선수는 진격을 선택을 하는데 이 진격이 막히게 되면은 전상욱 선수는 되지 않아요. 옥토버에서 들어왔겠지만 그동안 생산된 병력들은 다수 드랍스에 타고 있을 게 지금은 뻔하거든요. 그렇죠. 드랍스, 다시 맞습니다. 자, 병력이. 자,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 저 위에다가는 뭘 떨어뜨려놔도 사실 되거든요? 네. 자, 방어 라인만 칩니다. 결국은 진격을 못하고 12시 쪽을 노리고 있는 전상욱 선수의 병력결. 예. 이러는 동안에 전상욱 선수가 진짜 잘 들려면은 5시 쪽에 있는 병력 다 걷어내고 멀티 예, 재공사에서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6시 쪽 게스트확장 기지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큰 난감하겠네, 전상욱 선수. 예. 그래도 다행히 임현 선수가 5시 쪽에 있는 탱크 진격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 앞마당 지역을 지금 공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5시 앞마당 멀티를 파괴시킬 경우에는 전상욱 선수 지금 분량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네. 자, 과연 어떠한 두 선수 모두 한 번의 선택이 상당히 신중해 보입니다. 네, 탱크. 저 탱크를 이거 뛰어 넘어가죠? 뭐 어쨌든 간요. 예. 네. 다시 한번 진격인가요? 전상욱 선수 선택이 뭔가요? 아, 센터 지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7시 지역만 앉은 채로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어야 됐습니다. 자, 병력이 타고 있을까요? 저 드랍스 적자는 숫자가 다시 또 남쪽을 정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커맨드 센터 날아갔습니다. 결국 다시 앞마당. 자, 과연! 확실하게 미네랄만을 수집하는 지역이 이제 전상욱 선수에게 남습니다. 네. 7시 지역 있다 하더라도 FTGS는 그리 많이 보이진 않아요. 진짜 뼈 아픈 지역으로 지금 가거든요. 저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자, 드랍스 그렇죠. 드랍스 교차하는데 드랍스 양의 선에 일단은 임현 선수가 앞섰고요. 네, 자, 골리앗과 탱크의 교전인가 SP가 동원된 상태에 다 드랍스비 그 위로 지나가는데요. 아, 잘 막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찔러서 날라서 어쨌든 이 대중형은 지면 안 됩니다. 멀티 두 군데가 지금 날아갈 수 있거든요. 벌처는 좀 아니죠. 네, 자, 골리앗과 벌처 치워졌고요. 강 건너편입니다. 대스를 당황하고 있죠. 배틀 크루저! 임현 선수! 아까 첫 번째 강했던, 예, 그대로의 유닛 조합으로 상대방에게 힘을 해주겠다라는 분명히 승산도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랍십을 전성 선수가 그동안 잡아주지 못했던 게 크네요. 다수 드랍십과 다수의 배틀 크루저. 다음에 지금 힘들죠? 예. 자, 센터 지역의 두통 저지선을 쳤습니다만은 배틀 크루저와 탱크, 배틀 탱크로 밀고 나가는 임현 선수! 1라운드의 복수전입니다. 임현 선수의 좌우도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7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세가 네, 딜모드 해제 쫓겨가는 탱크, 줄어드는 탱크, 진격하는 배틀 크루저. 5시 지역을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여있는데 저병력만 확실하게 막아냈다면은 5시와 5시 앞마당은 아직까지도 굴러가면서 병력들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네. 교도가 되는 거였거든요. 앞서 생각을 조금 더 앞선 상황을 얘기해보자면은 네네. 아예 7시 쪽을 완벽하게 커버하면서 자신의 멀티로 가져갔으면 5시 쪽 끌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임현 선수가 저 6시 쪽이 근데 7시 쪽을 7시 쪽이 커맨 센터를 짓는 와중에 임현 선수의 드랍집이 그쪽에 와서 임현 선수가 그 7시 쪽을 중간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5시 확장 기제도
위험하게 된 거거든요. 네, 본진 돌입니다만은 역시 배틀포저가 네. 있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아, 물량 없는 탱크만으로는 바뀔 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지금 네, 그 상황입니다. 자, 전상욱 선수 진격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맞는 전상욱 선수 1대1 상황이 됩니다. 전상욱 선수가 지지를 살아내면 선수가 결국 1대1을 1라운드에 복수전을 30분 21초 만에 일궈내면서 1라운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전상욱 선수 1 1라운드도 승기를 잡았던 임현 선수가 스르르 밀리더니만 2라운드도 승기를 잡았던 전상욱 선수가 스르르 밀립니다. 네. 전상욱 선수와 임현 선수 서로 간에 이제 센터에 대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네. 임현 선수는 전상욱 선수보다 조금 간접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드랍십을 선택을 했고 전상욱 선수는 보다 과감한 전진을 하되 확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임현 선수가 드랍십을 가지고 좀 늦은 약간 좀 시간을 좀 타이밍을 늦게 잡았나 늦게 잡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네. 전상욱 선수가 의도하는 확장을 완벽하게 저지를 하면서 그 확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에 승리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시 쪽을 완벽하게 뺏어버리면서 전상욱 선수를 당황시키고 그 타이밍에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 드랍으로 상대방을 반쯤은 쓰러뜨린 이런 임현 선수의 전략적 운영, 전술적 운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전상욱 선수를 두 번째 경기에서 물리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미나리의 그 개수가 적은 그 9시와 10시 쪽의 멀티를 가지고 한 임현 선수를 이 전상욱 선수는 자원량에 대해서 좀 방심을 했다. 그러니까 좀 저 정도 가지고는 뭐 내가 자원 상황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네. 7시 정도면 내주면 되겠다. 그 후에 나머지 멀티를 다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 그냥 좋았다고 하더라도 5시까지 내주는 건 좀 아니었죠. 네. 네. 상대방의 어떤 그 주력 병력, 그러니까 주력 병력의 실체를 전상욱 선수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력 병력은 다름 아니라 대체하고 있는 탱크가 아니라 드랍십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 센터에 대체하고 있는 병력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확장부터 하고 터렛 공사부터 해놓은 다음에 확장 위주로 자신의 유닛은 방어를 하는, 예, 이런 배치가 됐었으면은, 임현 선수가 이 공격, 저 공격 해보다가, 예, 결국 포기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1대1입니다. 이기는 선수, 3라운드 이기는 선수는 메이저 리거가 되는 것이고 3라운드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인투 더 다크니스가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3라운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주시죠.